질문을 두 개를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심판에 대하여. 심판,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뭐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분이 질문을 두 개를 하셨는데 두 개 다 제일 힘든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결한 반어법, 그렇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어법은 이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그러면 우리는 심판도 무엇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조건적 이 세상에서는 최종 심판을 내린다. 그럼 뭐야? 최종적으로 천국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걸 심판이라고 생각해. 아시겠죠? 왜? 우리들의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심판은 그런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쭉 살아간 걸 쭉 보고, 얘는 천국 보내야 되겠다. 얘는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이런 심판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 심판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할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처럼 자, 사는 거 봐 가면서 시킨 대로 말 잘 듣네. 그래서 나중에 이상구, 너는 참 열심히 잘했다. 그럼 너는 천국 가라. 이런 식일까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이거를 좀 한번 들여다보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책이란 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성경 생명책 맞는데, 이제 그 생명책이라는 그 성경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에요. 이름이 적힌 책인데, 이 이름이 그 생명책이라는 그 책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쭉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속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늘 예루살렘을 그 도시라 그래요. 그 천국이란 얘기예요. 속된 것은 무엇이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여기 보니 여기 이제 최종 심판 장면이 여기 나와요. 계시록 20장. 이거를 제가 빼먹었어. 여기 생명책이 나오죠, 그렇죠? 그 심판 장면을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에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이제 심판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는데 책들이 쫙 있어. 책들이 펴 있고, 또,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다른 책은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 이 말은 뭐예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생명책 이외에 다른 여러 책이 여러 권인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고 죽은 사람이야, 안 믿고 죽은 사람이야? 그렇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생명책이 아닌 그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있어.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사망책이지. 또는 죄책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즉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오케이. 자, 정리가 됐죠. 예. 자, 그러면 이 생명책에 책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빈 책이 공책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진 빈 책, 공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봐가면서 이상구 쟤는 이름 올리자. 쟤는 보니까 천국 보내면 되겠다. 자꾸 이래서 생명책이라는 책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관찰해 가면서 쟤는 됐어. 그래서 써 내려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댕겼던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찬미가라고 부릅니다. 찬미가에 어떤 가사가 있냐고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 적혀 있나이까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찬송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도 있어. 그러면 그런 찬송을 소위 찬미를 부른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를 물어보는 찬송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사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이 부르는 거다. 그 교회는 그랬어요. 요즘 이제 그거를 다시 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써요. 자, 그런데 과연 생명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은 구원의 책이야. 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이 생명책의 책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성경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물질적 존재다. 우리는 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 이외에는 물질적인 존재가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다가 창조가 됐어요? 우리가 창조된 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우리가 창조된 이 지구는 우리는 아주 더러운 곳에 창조가 됐어. 아시겠죠? 왜 더럽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는, 성경을 보면 이 지구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우리 인간처럼 재수 없는 존재가 없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에 어디? 자, 땅, 그렇죠. 땅은 지구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는 이런 곳에 창조가 됐다고. 좋은 데요, 나쁜 데요? 아주 나쁜 데죠. 땅은 어떤 곳이야? 땅은 공허하고. 네. 그렇죠. 혼돈하고. 네. 공허, 혼돈, 이거 얼마나, 이곳은 하나님의 천국과는 뭐예요? 정반대예요. 천국은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은 생명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공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확실하고 혼돈이란 것은 없어. 그러니까 천국과는 어떻게? 반대. 예. 그래서 천국의 반대가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아시겠죠? 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만 가득한. 그러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혼돈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다는 말은 뭐가 있어야 혼돈이 없어져? 진리. 진리가 나타나야 드디어 모든 것은, 모든 혼란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모든 혼란은, 혼란은 싹 종식이 돼. 그렇죠. 그렇게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혼돈은. 그 흑암도 뭐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곳이요? 생명이 없는 곳이야. 그런 이런 지구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요? 궁금해 죽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간을 창조한 거야. 무슨 취미입니까, 하나님은? 이왕 우리 인간을 만드시려면 어디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천국에. 그리고 이렇게 물질로, 흙으로 만들지 말고 뭐로 만들어야 돼?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시지 않고, 우리는 언제 영적 존재가 될 거예요? 부활했을 때요. 그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를 창조하신 이 지구는, 그러니까 어떤 곳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타납니다. 왜 지구는 이런 곳인가? 아,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저 글씨가 너무 작죠?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편에 있는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누구로 더불어 싸웠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네.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 편과 사단 편에 전쟁이 일어났다. 뭐 전쟁, 뭐 한 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기 들고 싸울 리는 없고, 천국의 하늘에 전쟁이라면 무슨 전쟁이에요? 논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편이 갈리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남북한도 왜 이렇게 나뉘어 버렸어요? 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한국 사람하고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그렇죠. 김일성과 누구? 이승만. 때문에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전쟁이죠. 천국에도 무슨 전쟁이 있었다? 이념 전쟁이 있었어. 자, 천국의 이념 전쟁은 뭐 어떤 이념과 무엇이 갈등을 해서 논쟁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생명과 사망.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과. 아,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통치하면 이 온 우주는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말 안 듣는 놈은 어떻게? 따끔하게 혼내고, 죽을 짓을 하는 놈은 어떻게? 죽이고,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단이 주장하는 거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를 어떻게? 그거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사단은 주장하기를 한 시간 일한 사람은 뭐요? 만 원만 줘야 된다. 두 시간 일한 사람은 2만 원. 그래서 8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 일한 사람은 10만 원을 주는 것이 옳다. 조건적이 옳다. 하나님은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창조를,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다고 할 때는, 지금 창조주의 본성은 뭐예요? 아가페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나, 피조물들은 그 아가페를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이게 좀 이상한 논리야. 피조물들로서는 창조주의 본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보고,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나를 아 좋다 이렇게 느끼는 천사들이 있었냐고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만약의 경우에 어떤 피조물이 어떤 천사가 하나님을 반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즉결 처분해서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문제가 제거가 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가만 보니까 어떤 식이요? 말 안 들어도 벌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비조물 천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통제불능 아니야? 그럼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이래가지고 용이, 사단이 그 천사들에게 이제 이거를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용, 천사들의 3분의 1이 누구 편을 들게 됐다? 여기 보면,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이 붉은 용이 뭐예요? 사단이야. 사단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대적한 자? 하나님을. 근데 이제 이 성경 보면 이사야서 14장 보면 나오는데 천사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 천사, 천사장 그래. 그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 혹은 한국식으로 부르면 루스벨입니다. 이 루스벨이 이제 사단이 돼버린 게 대적자가 되었어. 그래서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래서 아주 흉측하게 생겨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지더라? 땅에 던지더라. 땅은 지구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 사단이 나타나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 같아. 하나님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용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쫙 설득해서, 그래서 그 용이 그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 보내졌다? 지구로. 그래서 이 지구라는 곳은 사단과 악령의 터전이야. 이거는,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 진리가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땅에 던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7절,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천국에서 이기지 못해서,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부하 악령들도 사단과 함께 있게 된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땅이요.
땅이 뭐가 돼버렸어요? 악령들, 사단이 가두어져 있는 감옥이 됐어요. 그래서 이곳이 뭐가 됐어? 지옥.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지옥이야. 이 지옥은 어둡고 억함에 가득하고, 네? 여러분들은 여기를 정상으로 생각했죠. 여기가 진짜 정상이요?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뭐를 몰라? 생명을 모르고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물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를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가 늘 비정상이야. 천국에서 보면 이곳은 뭐요? 완전히 거짓투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아, 사람이면 다 이기적이지. 인간이면 이기적인 게, 그리고 욕심 있는 게 정상 아니야? 그거는 사망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온 우주에서 우리 같은 존재야말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뭐, 공기, 뭐가 어떻고, 맨날 죽고 사망의 소식밖에 못 들어. 그럼 뭐, 기후가 변화돼가지고, 이제 뭐, 지구가 몇 년 가겠냐. 이게 정상이요? 생명의 빛이 전혀 없어. 근데 우리는, 저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프리카보다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사니까 승용차도 몰고 댕기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좋은 곳.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하는 생각이야. 하늘 차원에서 보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면 우리가 불쌍해 죽겠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를 하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속상하고 분노하고, 예, 시어머니 며느리가 싸우고 막. 정상이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정상이 뭔 줄을 몰라서 그래.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곳을 생각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린 뭐예요?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여기 살면 다 죽는 거야. 저기 살면 뭐예요? 안 죽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곳이냐? 여기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가르치는 사단의 감옥이야. 응?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옥 얘기를 꺼냈는데, 막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게 너무 집중하면 지금부터 하는 중요한 강의가 흐트러져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이런 곳이 저기였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니까 우리는
불타고 있어요. 무슨 불?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 화가 나서 못 살겠고 막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천불 난다 그러잖아요. 이 가슴에 천불이야.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불은 영적인 불을 뜻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뭔가 인간 사람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서 지옥 가면 불탄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건요, 영적인 존재는 불 같은 거 하나도 뭐예요? 불은 물리적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불 같은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를 정말 우리의 생명을 태우는 불은 영적인 뭐요?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불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증오의 불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가 이런 곳이니까 우리는 수시로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자, 이제, 그 정도로 알고 계세요. 예. 예.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사로 구박해가지고,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이를 달고, 나사로를 부러워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부자가 있는 그, 지옥불도 이 지 땅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비유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보면 지옥도 뭐 살만한 것 같아. 그렇죠. 왜 뭐 대화도 통하고 전국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지옥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지옥은 몸이 가는 지옥이 아니잖아. 몸은 그냥 묻혀있고, 뭐가 빠져나가서 간다고? 혼이 빠져나가서 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혼은 몸이 없잖아. 근데 그 부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옥에 가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 들어. 이렇게 가서 그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찧어가지고. 그러니까 천국 가도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찧어가지고 지옥에 불타고 있는 나사로에 뭐야? 지옥 가도 혓바닥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지옥은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다 깊이 연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 그 얘기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로 하는데,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몸으로 갔네, 뭐, 부자도. 그렇죠. 그리고 뭐, 지옥도 뭐, 그러면 이왕 그 얘기에 나온 김에, 그러니까 지옥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네, 여기서. 왜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마태복음 5장. 성경을 자세히, 저는 이제 그런 게 제 눈에 보이거든.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자, 여기 보면.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네 오른 눈이 여자를 쳐다봤거든. 야, 또 그러니까 얼마나 안 보려고 애썼으면 두 눈으로 안 보고 한쪽 눈으로만 봤을까? 애를 굉장히 썼다 이거죠. 실컷 그래도 빼버리라. 네가 그 오른쪽 눈으로 저 여자를 쳐다봤으니, 예? 빼버려. 천국, 지옥 안 가려면, 빼버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눈 하나 빼고, 눈 하나 빼면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눈 하나 빼고, 온몸이 지옥에, 지옥에 던지운다. 뭐가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안 봐요? 온, 뭐요? 몸이 되니까. 여러분이 알던 지옥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옥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혼이 가는 지옥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지옥이 뭔가, 이제 이거 다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을 쫙 연구해보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전해 내려오는 지옥이 그림되어 있대. 근데 보면 안 그렇잖아.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몸이 있는 곳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리고, 거지 나사로 부자 얘기도 보니까, 부자가 지옥 갔는데 혓바닥이 다 있어, 글쎄. 그리고, 물을 찍어주면 돼. 여러분. 그러면, 물이 필요하다면, 부자도 몸으로 간 게 틀림없어. 왜? 몸이 있어야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몸이 없는 곳에 뭐 물이 필요해.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나중에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괜히 지옥 때문에 더 좋은 공부를 못하면 안 돼. 근데 이 지옥이 그렇게 관심거리야. 그러니까 이 지옥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에 기초한 신앙이요? 조건적이고 두려움, 공포에 기초를 둔 신앙. 이제 이런 거 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예.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생명책으로. 자, 그래서 이곳은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 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이 그의 부하 천사들 악령들과 함께 여기에 가두어진 곳이에요. 감옥이야. 이 사망의 감옥.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요. 진리가 없으니까 혼돈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공허죠. 사랑 없는 부부는 공허지 뭐. 그렇잖아요. 서류상으로만 부부지. 그러면 뭐예요? 공허하기 짝이 없어. 자, 보세요. 이거 괜히 땅이 혼돈하고. 자,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창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흑암 속에서. 빛은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식물도 먼저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하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준비. 그래서 그걸 다 해 가지고 생태계를 딱 준비를 해 놓고 드디어 뭐예요? 인간을 만드는 거야. 왜 만들었을까? 이 지구상에 이런 곳에.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만든 목적이 이런 곳에 사단의 악령이 우글거리는 이곳 거짓이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놓고 그 인간에게는 어떻게 인간에게는 빛을 알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투쟁은 무엇과 무엇의 투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니까, 생명과 사망의 투쟁이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들이면 산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에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라는 물질적 존재, 영적 존재가 아니야. 물질적 존재를 해가지고 여기 흑암밖에 없는 곳에 빛을 주시고, 여기다가 생명체를 만드시고, 여기서 이제 한판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야. 이제 하늘에 있던 전쟁이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이 지구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사단은 어둠을 가지고 왔어. 이제 이렇게 이제 인간을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 나뉘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인간이 돼 버렸어?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인간이 됐어. 그동안에 조건적으로 살다가 그래서 조건적으로 살 동안에 잘 산다고 살았는데 암에 걸려버렸어. 내가 내 암을 생기게 한 것을 되돌이켜보니까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야. 오! 악령들이야. 결국 뉴스타타를 공부해보면 유전자를 꺼버리고 망가뜨리는 게 바로 누구요? 악령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니까 유전자가 회복이 돼. 이러니까, 아하, 이곳은 선과 악, 생명과 사망,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구나를 우리는 알게 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게 됐다. 와. 자, 그러니, 우리는 또 암 안 걸렸으면 또 생기도 모르고 계속 조건적으로 살다가 죽을 텐데, 와, 이 암에 걸려가 대박난 거야. 아. 그래가지고 구원이란 것을 우리가 얻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아주 태화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왔어도 우리의 몸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존재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석가모니 선생님이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석가모니에, 참 저는 석가모니 선생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은 왕자 아니야. 그러나, 이 세상이 이상하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왜 이렇게 고통이 있냐, 이거. 왜 이렇게 죽어? 자, 그게 뭐 때문이요?
사단 때문이야. 사단이 주장하는 뭐예요? 조건적 생각 때문이야. 그 답을 석가모니가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근데 그까지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나의 구원은 내가 정진하고, 예, 네? 다 도 닦고,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고, 내가 해탈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기본 이유는 많이 원인은 발견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됐습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생명이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 그건 사망이야, 죄야.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은 뭐 속에서 살고 있어? 예, 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우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었듯이 지금 우주정부도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네, 조건적 사단 측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단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새끼 너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똑같아. 그렇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단도 아직도 살아있다고. 왜? 여기 보냈어, 일로. 하나님이. 보내놓고, 내가 인간을 창조할 것이다.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빛으로 오실 것이고, 성령으로. 사단의 영들도 악령으로 와서, 인간이 너희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인간이 나와 내 아들 성령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누가 옳은지를, 누구의 주장이, 네 주장이 옳은지, 나 하나님의 주장이 옳은지를 분명히 어떻게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밝히기 위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야 돼. 그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갈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가 우주 전쟁의 실험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가 옳은지, 예,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인지, 조건적 사랑이 진리인지, 이를 판결을 어떻게 여기서 내자.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다가 창조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미안할까 안 할까? 그렇지. 이제 이 자식들은 고생 바가지를 할 거야. 어? 모든 인간들이 다 조건적이 되면 이기적이 되고,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뭐, 사랑한다, 결혼한다 해봐도 뭐 맨날 싸울 거고, 뻔할 뻔자야. 그리고 결국 병 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늙어서 어떻게 죽을 그런 운명을 타고난 우리 인간들이요. 뭐를 위하여?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로 돌아가야 돼. 통일. 우주가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절실한 필요야. 하나님 이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라는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얘들아, 좀 고생 좀 해라. 사단이 있는 곳에, 악령이 있는 곳에, 이기적이고 이런 곳에, 자기중심적인 곳에 너희를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도 물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물들어서 다 찌그러지고 병들고 그래도 나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요? 하나님이 가장 확 빨리 이루셔야 될 우주 통일 과업에 우리는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같이 암 안 걸린 사람보다 여러분처럼 암 걸린 사람 특히 간 경화에다가 이래가지고 떡이 될수록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니까 뭐요? 이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온 우주의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마 우주에 있는 천사들 중에 김경은이가 제일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응. 응. 간 경화가 다 없어지고 뭐 낫고 말이야. 응? 응? 이게. 이분이 이소파거스 식도 정맥류 파열돼서 천국에 갈 뻔했어. 이런 일은 현대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래서 이제 천사들도 와,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절대로 뭐요?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왜 이런 곳에 존재해야 되는가? 왜 이곳에 태어났어야 되는가? 이것이 다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을 보낸 거지. 왜? 사망에 물들어 버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재창조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서잖아요. 그 명분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뭐 폼 잡고 해준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 그런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야. 모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언제부터 구원해야 돼? 그렇지, 만들기 전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만드는 이유는 고생시키기 위하여. 그렇죠. 왜? 그래서 고생시키기 위하여, 왜? 왜? 고생 과정을 통해서 조건적일 때와 무조건적일 때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밝히실 때까지 우리는 고생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이상구 박사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실제로 몸으로 뭐요? 체험하신 분이야. 저는 그냥 머리로만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깨달은 거는 벌써 천사들은 다 뭐요? 알고 있어. 그런데 천사들은 이 물질적인 몸이 없으니까 암 같은 게 있는지도 몰라. 근데 막, 하, 네가 몸으로 인간으로 있을 때 암 걸렸었다며. 그때 기분이 어땠니? 예? 하, 그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낫어.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되어야만, 이렇게 되어야만 다시는 사단 같은 존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는 진짜로 우주의 완전한 평화가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예. 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우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될 우주 통일에 대한, 우주 통일에 우리들이 투입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리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저것들은 말이야, 나보다 훨씬 더 못된 것들 같은데, 왜 나만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을 완전히 낫지도 않고. 그래.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보면, 그런 고생을 많이 한 인간일수록 어떻게? 더 깨달음이 더 깊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을 새롭게, 이 망가져버린 지구상에서 망가져버린, 이건 못 쓰게 된 인간이야. 재활용을 할 수 없어져 버린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잖아. 그렇게 하실 계획이 언제부터 서졌게? 지구를 만드시고, 사단과 악령들을 이 지구로 보내실 때부터,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와서 사단에게 한번 속아가지고 완전히 조건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조건적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분명히 죽이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차 아들을 보내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이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온 다른 피조물들이
와, 생명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다시는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 안 된다는 사단 같은 이런 생각은 다시는 이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에다가 사단 광령을 보낼 것이고 그 흑암과 혼돈과 이제 그 죄만 있는 곳에 사망만 있는 곳에 인간을 투입해 가지고 누가 사단 쪽에 오른지 하나님 쪽에 오른지를 뭐예요? 분간해서 결국 온 우주의 천사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우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없으면 우주 통일이 안 돼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천사들끼리 맨날 논쟁하고 영원히 논쟁 속에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게?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는 일의 동역자다? 우주 통일 과업에 함께 참가하는 동역자다. 우리가 총알바지가 된 거야, 지금. 미안하기 짝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잘못이라 해도 돼. 우리 둘째 딸처럼. 지가 잘못해놓고 뭐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 아빠가 왜 여길 날 창조했어? 그럼 아빠는 뭐예요? 네가 죄가 많다 절대 안 그래. 그래. 내가 내 잘못이야. 모든 책임을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책임지시기로 하나님은 각오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어법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나오잖아요. 이제 다시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자,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누가? 하나님 자기가 그 여자 보고 너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누가? 내가.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한 거요? 사단이 이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여자 인간이 누굴 받아들였으니까? 사단을 받아들였으니까,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뭐, 하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숨고, 막, 뭐가 나무 잎사귀로 막, 창피하고, 뭐, 무섭고. 이러니까 이제 뭐예요? 유전자가 다 어떻게? 변질되니까, 아플 이유가 없어. 해산할 때. 입덧도 안 해도 돼. 이게 다 유전자가 불완전하게 변질돼서.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준다는 식으로, 여자의, 그것은 여자가 범한 죄를 어떻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반어법적 표현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반어법은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다 깔려서 여러분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남편을 그 결과 조건적으로 변질된 결과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 그 서로가 부부라도 뭐예요 서로가 쥐고 서로가 지배해 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네. 저도 그러다가 실패 단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금 이때구나 지금 이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내가 얼마나 보통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부분이 있는가를 이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상 그래가지고 막 노트북 막 그 비싼 그 당시에 노트북 비쌌어. 박살이 났어. 근데 여자가 싱컴도 안 해. 아, 이런 방법은 통할 수가 없구나. 역시 이거는 조건적 방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져주고 이겨자. 그렇게 돼.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을, 이제 이런 변질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격적으로 이런 마음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인간이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손아귀 따 먹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만 죽어놨다 이제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응? 한번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또박또박 한번.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요? 원하신다. 맞아요, 맞아요. 이래야 돼, 안 돼? 그럼. 모든 사람 구원해야 돼.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우리한테 미안해 죽으시는데. 하나님은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누구 착한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꾸 우리 교인들은 자꾸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결심을 언제부터 하셔야 돼? 창세 전부터.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지구의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곧 창세 전에 에베소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해도 결국 이 인간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뭐예요?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고 흠이 생길 것이다는 것을 아셨다 이 말이야. 언제? 창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될 것을 알아서 몰랐어?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창세 전부터 구원을 해야 돼. 그래. 얘들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됐다면 아담과 이브는 거룩한 모습이었고, 그렇죠? 흠이 없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벌써 예상했다 말입니다.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렇게 변질되버린 인간을 다시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결심을 뭐요?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제 그 창세 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지금 여기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예정하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본래 성경 원어의 뜻은 predestinated. 정말 destiny라는 건 뭐예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pre는 뭐예요? 미리 운명 지어 주셨다. 어떻게 하기로? 구원하기로. 구원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내가 창조하면 얘들이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가지고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 전부터 예, 그것을 딱 정했다 이 말이에요. predestinated. 운명지어진 예정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뜻에 안 맞아요. 예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운명은 뭐예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때문에 이미 사전에 운명지어 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는 나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지구상에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하자 말자 우리가 이름을 가진다면 우리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체계는 이 지구상에 창조될 모든 인간의 이름이 다 있지. 조건 없이. 이것이 무조건적 구원이다, 이 말이야. 죄를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죄 지을 거 아시고, 그러나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구원할 것을 이미 운명 지어 놓으셨다. 이것을 저는 창세 전 구원이라 그래. 그, 우린 태어나기 전부터 뭐요? 구원받기로 운명 지어져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던데 이거를 모르니까 뭐 구원 받을까? 그래서 이제 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어 주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요? 되게 하셨다. 왜 제가 샷 그랬어요? 과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다 이 말이야. 우리의 구원은 미래 결정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들통이 나버렸어. 우리가 생각하던 심판은 미래 구원 늘 전제로 하고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생명체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어. 자, 그래서 모든 디모데 전서 다 나왔잖아. 그렇죠. 앞뒤가 딱 맞아야 돼요.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앞뒤가 맞아요. 자, 그렇구나. 자, 그 보세요. 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심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말은 누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판이 모든 사람한테 이르렀다 이 말이야. 아담이 어떻게 해버렸어? 나는 구원 안 받을래. 이미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아담이 어떻게 해요? 구원 싫다. 하나님 떠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도 모든 사람 아니요. 아담의 후손이지. 그 아담의 후손에게 우리에게도 심판은 이르렀다.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심판은 장래의 일도 아니요. 어떻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심판받은 존재야. 그렇죠? 구원도 태어나기 전이고. 심판도 뭐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 우린 전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했던 대로 실제로 아들 예수를 보내셔야만 하신다, 이 말이야. 왜? 창세 전에 이미 해주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로 죽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무슨 심판을 받고, 나중에 뭐,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가서 불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의 운명은 그렇죠. 사단 쪽에서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쪽으로 결정이 돼 있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웃기는 현상이 일어난 거야. 우리의 이름은 창세 전에 이미 생명체가 올라와 있는데 그 이미 생명체에 올려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가지고 죽음을 선택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 아니야 안 돼. 자 다시 정신 차려. 너희들의 이름은 뭐요? 생명책이 있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진짜로 생명책에 있으니까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구원을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정죄야. 너희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의 이름은 뭐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놨어.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놓은 대로 나는 너희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비조물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허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제 공허, 그렇죠. 허감, 이제 허무에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이 땅에 우리를 이 악령의 구렁텅에 창조를 했으니까 우리는 죄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그거는 크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요? 굴복하게 하신 죄에 굴복하게 하신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책임은 우리의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죠. 시편 69장 28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쟤네들 이름을 어떻게? 생명책에서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다 알고 있어?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다윗은 그게 싫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 악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이름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출애굽기 32장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우상숭배 다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 죄를 사하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지워버려 주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줄로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하신다면 당신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도 사표 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당연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를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의 죄가 생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록 안 해줘서 없는 게 아니라 다 기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나는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 받는다니까. 난 내가 잘해서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이 공짜로 뭐 내 이름 써놓을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이 써놓은 이름 나는 나한테는 의미 없어. 내가 하나님한테 멋지게 율법 잘 지키고 해서 구원받을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올려놓은 이름을 어떻게 그거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 이미 올려놨다. 나 그거 못 믿겠는데. 그래서 내가 내 이름 이미 기록된 이름을 기록된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 잡는 사람들이요? 신앙으로 폼 잡는 사람들. 내 폼으로. 그런 사람은 이미 올려놓은 이름, 하나님의 올려놓은 이름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의 이름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의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지금 그래요.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 구원? 나 이 교회 돈 얼마 낸지 알아?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이름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돈 많이 내기 전에 이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이름을 올릴 거라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반대지. 그런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폼 잡으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은 그런 거하고는 일체 상관이 없다. 내가 교회 헌금하기 전부터 나는 구원 받았다고. 아시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헌금 얼마나 했나 보고 뭐 그거 다 따져서 구원을 결정하겠다면 아무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을 수가 없죠. 왜? 내보다 돈 많이 낸 사람들 많으니까. 이게 뭐 경쟁률 걱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구원에는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내 구원의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한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해가지고 이름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믿지 뭐요? 않으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 과연 생명책에 올라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거부야. 이미 기록했다는데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러나 선택은 맡겨요. 그 선택하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은 관여하시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 몫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 안 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피 흘리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 전에 피 흘리고 죽으신 생명으로 피 흘리고 주신 생명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냐? 뭐 산 자의 하나님이니인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뭐요? 살아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착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거야. 너는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거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돼버려요? 나나 하나님이나 본성은 같거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아시면 이게 이제 하늘의 전쟁도 그렇죠. 하늘의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런 생명책이 있어야 돼.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참 사단이 사단과 악령 이 진리가 없는 곳에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럽겠어. 얘들이 앞으로 6천년 동안 고생할 걸 생각하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암 잘 걸렸다. 고생을 많이 할수록 그렇죠. 많이 할수록.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복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고난이 복인 줄도 모르고 자꾸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잘 뭐요? 잘 모르는 얘기예요. 다 왜 이 지구는 이렇게 지금 변질돼가고 지금 지구의 끝이 보이잖아. 끝이 보이잖아. 제가 대학 땡길 때만 해도. 군의관 생활 할 때만 해도, 그게
5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잖아. 이게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와, 이 혼란 전쟁 지금 막 엉망이에요 지금. 지금 막 병원에도 엉망이고 막 어떻게 이렇게 전례 없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말 성경이 말하듯이 개국 이래 없었던 뭐예요? 환란이 온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 마음 속에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예요? 다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봐야 천국 언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죽어가지고 한 40년, 50년 있다가 갈 것 같죠? 중요한 순간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탁 죽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시간을 초월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지금 강의 끝나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탁 죽었다. 옛날에는 이런 소리 하면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뭐 재수 있건 없건 재수는 다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아직 멀었어. 그렇죠? 근데 왜 죽는 순간 전 천국 갈까요? 죽는 순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오늘 저녁에 죽은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라는 살아있는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는 그 뭐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은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그래서 근데 눈이 떠져서 보니까 예수님이 상구야 나왔구나. 그 순간적으로 그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30년 지났대. 네.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죽어봐야 천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알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런 생명책이라는 책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나의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취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취소 절대로 안 해요. 안 하지만 누구가 취소시킬 수 있어? 내가 내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뭐예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해 주신 구원을 나는 안 받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성경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믿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간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어? 사도 바울한테 직접 배우고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데는 관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게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자 이것 좀 합시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이 생명책을 알게 되면 심판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조건적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심판 없어. 뭐 다 뭐예요? 어떻게 살았어? 혹시 새벽기도 몇 번 나갔니?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내가 이런 존재로서 이 지구상에 태어났고 내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렇죠? 나는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이 우주 통일 과업을 위한 하나님의 뭔 줄 아세요? 특공대. 특공대는 가장 위험한데 어떻게 투입되는 게 특공대예요. 그리고 특공대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무슨 작전을 딱 세워놔야 돼. 구출 작전. 그 구출 작전이 십자가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출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너희들은 그 이 심판의 내용은 뭘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도 이미 심판을 받은 그대로야. 그렇죠?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자를 또다시 너는 죽어라. 이게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내가 구원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피로 구원한 것을 너희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했구나. 그거는 이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왔다. 누구를 희생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올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결국 그래서 너는 너 이름을 네 자신이 어떻게 그 생명책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울 수밖에 없었다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구원받지를 못하는가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때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어떻게 완전히 거두어 버리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그 사람들, 죄인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원자, 양성자가 어떻게 붙어 있다고? 하나님 탁서 붙죠. 하나님, 너희들은 이거를 거부했다. 이 은혜, 아가페를 거부했으니 너희들이 거부한 대로 나는 이 손을, 이 사랑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폭발을. 와, 해체돼버려. 그때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잘 가거라. 그때 그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그들이 폭발해서 불타는 동안 누구도 불타고 있을까? 사단도. 그 사단을 보고, 캬, 네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너는 항상 나보고 뭐라 그랬어? 네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려거든 돈 많이 내. 그렇게 가르쳤지. 내가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잘 가거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힘들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심판은 그 사랑 속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장면까지도 어떻게? 사랑이 넘쳐. 이놈아, 새끼들, 이제 너희들 죽었어.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 우주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 무조건적 생명이,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이겼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왕창 갔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생명책의 이야기며, 얼마나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이 생명책을 공부하고 심판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명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도 우리는 구원되어 있었다는 것, 이 놀라운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사단이 이런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하게 이 믿음을 성령의 역사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